마그네틱 케이블 하나를 소개합니다. 탑 K 제품이네요. TOPK 탑 K. 8핀, USB-C, 마이크로 5핀. 세 가지를 다 지원하는 L자형 마그네틱 케이블입니다. 꺼내 볼까요? 자, USB 포트고요. 여기 이제 L자형 마그네틱 케이블 본체입니다. 여기에 이제 USB-C 포트 여기 이제 철컥 갖다 붙는 거죠. 한번 붙여볼까요? 네, 갤럭시 9 플러스입니다. 이것을 USB-C 포트로 꽂아가지고 이거만 탁 떼내면 여기 붙어 있는 거죠. 네, 아주 잘 붙습니다. 네. 그러면 충전이 되나 한번 해봐야 되겠죠? 자,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선 충전. 네, 일반 충전으로 지금 되고 있네요. 한번 다시 해볼까요? 네.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을, 여분으로 8핀 아이폰용 8핀 잭을 하나 더 샀죠. 그래서 이것을 이건 아이팟입니다. 아이팟 여기다 한번 대볼까요? 네, 자꾸 다 붙습니다. 네, 짐벌에 네. 마그네틱 케이블을 아이팟에 연결해서 짐벌에 장착한 모습입니다. 자, 이 부분. 이 부분을 보면, 여기에 이렇게 꽂도록 되어 있는, 수직으로 꽂도록 되어 있는 케이블을 꽂으면 여기에 장착할 수가 없죠. 이 아이팟의 배터리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 닳아버립니다. 오래돼서 그런지. 근데 이 짐벌은 여기에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케이블 때문에 사용을 잘 못했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려고 이 마그네틱 L자형 케이블을 구입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으니까 공간이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네,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해도 이 보조 배터리의 이 수명이 뭐 12시간짜리라고 하니까 이제 배터리 걱정 없이 네, 이렇게 지금 비디오를 켰습니다. 배터리 걱정 없이 이렇게 찍으면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. 얼마든지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. 네. 요 L자형 마그네틱 케이블 딱 여기에 꽂기 제격이네요. 네, 감사합니다.